이 동영상의 주제는 1. 빈예서가 이룬 믿을 수 없는 성취, 역대급 스타가 탄생했습니다. KBS는 왜 TV 조선의 탄압으로부터 빈예서를 보호하려고 하는 걸까요? 2. 미스터 로또 황금 기사단 고정 멤버 3명 녹화 불참, 무슨 일이야? 빈예서 양의 영향력은 도대체 어디까지 뻗어나가는 걸까요? 대한민국 트롯계의 역대급 스타가 탄생했음을 알리는 빈에서 양의 이번 경연 첫 무대 이미자 선생님 원곡 모정의 총 조회수가 무려 1,000만을 달성했습니다. 물론 첫회차부터 빈에서 양이 출연한 모든 영상의 도합 조회수가 1,500만을 달성했다는 소식은 이미 우리들 모두 잘 알고 있는 소식이었지만 이번엔 모정단 한국의 조회수만으로 1,000만을 기록해버렸죠. 당연히 미스트로삼에서는 유일무이한 기록인데요. 이미 KBS도 빈에서 양과의 좋은 링크를 확보하기 위해 생방송 자리까지 마련하는 등 예서 양의 화제성이 온몸으로 느껴질 수 있는 순간들이 많았었죠. 그런데 이번엔 이 소식에 더욱 놀랍게도 아예 문체부에서 공식적인 움직임을 보일 정도였는데요. 이에 팬들은 물론 찔릴 구석이 많은 미스트로3의 제작진들까지 모두 난리가 났다는 소식이 공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트롯계의 최대 화제성을 가진 인물들을 언급할 때 비네서양을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이런 비네서양이 최근 미스트로3 첫 회부터 엄청난 신드롬을 만들었던 모정단 한국만으로 조회수 천만을 달성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을 접하고, 저도 확인을 위해 찾아보았는데요. 미스트로 산 방송분을 편집한 영상의 조회수가 486만, 클린 버전 모정 무대 영상의 조회수가 311만이었고, TV 조선 뮤직 채널에 업로드 된또 다른 모정 영상이 179만회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여기에 본 채널에 올라간 영상이 또 137만을 기록해 천만을 이미 훌쩍 넘긴 조회수를 기록했는데요. 이 속도대로라면 곧 모정 무대에서 선보인 예서양의 역대급단 한곡만으로총 조회수 1500만을 달성할 가능성까지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 최근 방통위를 통해 빈 예서양이 미스트로쌈 제작진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결국 탈락이라는 결과까지 받아야 했던 사건을 저격하듯 아동 청소년 방송 출연자의 권익을 강화하겠다라며 새로운 가이드라인과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전해졌었죠. 놀랍게도 이번엔 문체부로부터 같은 결에서 미성년 출연자들의 권익을 강화하겠다는 실직적인 움직임이 포착되어 난리가 난 상황인데요. 문화체육관광부가 미성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건강권, 인격권, 학습권, 수면권 등을 보장하도록 하는 권익 보호 지침을 하필이 시기에 깜짝 발표하며 이것이 이번 빈의 서양이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을 의식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까지 사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대중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하는 영역이 넓어지며 자극적인 표현에 노출되거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여기에는 표준 계약서를 활용한 서면 사전 계약 체결과 수익금 분배 요청권, 사용권을 명시하는 등 구체적 내용과 대중문화예술 산업 종사자와 보호자, 콘텐츠 소비자가 함께 아동청소년 예술인을 보호하는 책임감 있는 제작 소비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앞으로도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건강한 제작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도 개선 요구에 적극적으로 귀 기울일 것이라는 문체부의 메시지가 함께 전달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를 들어 미스트롯 제작진들도 비내설을 대하는 데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이번 사례 이외에도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는 해석을 추가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권선징악이라도 이뤄지듯 TV조선 측에서 눈치를 봐야 할 대상이 점점 불어나고 있는데요. 미스터 로또 황금 기사단 고정 멤버 세명 녹화 불참 무슨 일이야? 미스터 로또 황금 기사단 고정 멤버 세명 녹화 불참 무슨 일이야? 미스터 로또입니다. 현시점 TV 조선 유일하게 본방송되고 있는 트롯 관련 정규 프로그램이다. 왜냐하면 화밤은 종영되었고 미스트로 쌈갈라쇼는 단기간 방송되는 스페셜 프로그램 아닙니까? 스피노프는 아직 방송전입니다. 주인공은 뭐니 뭐니 해도 미스터트롯이 TOP7입니다. 여기에 황금기사단 3명 탈락자임에도 불구하고 고정 출연하고 있습니다. 3월 29일 미스터로또 출연진입니다. 이용식, 이수민, 원혁 세 사람과 이동준 일민가족이 출연합니다. 이용식 가족은 현재 조선의 사랑꾼 출연하고 있습니다. 두 가족 모두 T.V. 조선 예능에 그동안 종종 출연했습니다. 3월 28일 목요일 미스터 로또 녹화가 있습니다. 일부는 꾸러기 수비대 특집 황금기사단 박서진, 김용필, 재하 세 사람과 김태연, 황민호, 방서희, 이수연 꾸러기 네 명이 출연합니다. Top7과 7대 7한판 대결을 펼칩니다. 어린이 날이 아직 남았는데 혹시 그때 방송될 수도 있겠습니다. 꾸러기 네 사람 역시 미스터로또에 출연 경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2부 출연진은 과연 누구일까요? 1위 전유진 2위 빈이에서 3위 김다현 2024년 3월 4주차 미스터로 전시즌 참가자 트렌드지수 순위 결과 1위 전유진 트렌드지수 6266 포인트로 전주 7638 포인트보다 1372 포인트 하락했다 2위 빈니에서 트렌드 지수 5676 포인트로 전주 6309 포인트보다 633 포인트 하락했다 3위 김다현 트렌드 지수 465 포인트로 전주 4866 포인트보다 701 포인트 하락했다 4위 박지훈 트렌드 지수 3712 포인트로 전주 3776포인트보다 64포인트 하락했다. 5위 송가인 트렌드 지수, 3681포인트로, 전주 443포인트보다 362포인트 하락했다. 6위 신수지 트렌드 지수, 3215포인트로, 전주 1203포인트보다 22포인트 상승했다. 7위 배아현 트렌드 지수, 341포인트로, 전주 8317포인트보다 5,176포인트 하락했다. 8위 홍지윤 트렌드 지수 314포인트로 전주 328포인트보다 14포인트 하락했다. 9위 정서주 트렌드 지수 39포인트로 전주 768포인트보다 459포인트 하락했다. 10위 김태현 트렌드 지수 2698포인트로 전주 3917포인트보다 1219포인트 하락했다. 11위 김현정, 12위 양지은, 13위 진달래. 14위 은가은, 15위 김지수, 16위 박진주, 17위 양양, 18위 임서원, 19위 김보미, 20위는 염유리 순으로 나타났다.